살아나지 마사 황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통학 조회는 6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장, 몽골의 사미르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운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사운을 외치겠습니다. 사운 준비. 얍. 사운 시작. 영혼을 숨기며 생각을 생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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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열정으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동 사업소서 박지만 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탑 소속으로 한국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박지만입니다. 저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10여 년간 부모님과 사업을 했었고요. 현재는 반려동물 산업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고양이 호텔을 서울 목동과 관악에서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부업으로 재작년 말에 이제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애터미 사업에 뛰어들어서 현재 오토 판매사 마지막 회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애터미를 접했을 때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재미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이제 체험샵에도 방문하고 스폰서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애터미에서 좀더 사업적으로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업은 안할 이유가 없겠다. 요거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애터미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지만 애터미가 저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저는 마라톤의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42.195km를 완주해야 되는데, 선수들은 2시간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완주를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5시간, 6시간이 걸려서 완주를 하는 그런 게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언제든 다 골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애터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단계를 밟아 나가서 언젠가는 임페리얼에서 저 또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꿈꾸고 있고요. 11월에는 샤론 로즈 마스터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처음 탑센터에 합류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임페리얼이 안될 리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다 같이 정상에서 인사를 하는 그날이 오기를 빨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분당탑 탑센터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 성공의 80%를 네, 이뤄내신 사장님, 애터미를 통해서 꼭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당탑 소속 장세희 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탑 소속 성남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장세입니다. 우선 제가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하기 전에 간단한 제 소개를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칭화대라는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자리도 준비를 해두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한국이 너무 편해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막연하게 한국에서 살자만 생각하지 말고 정보를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현재 한국의 경제 흐름은 어떤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나은가,
사업을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될까 등 많은 정보들을 찾던 중에 애터미를 알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나보다 먼저 애터미를 알아보고 시작하고 계셨던 스폰서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스폰서분들께서 이제 늘 말씀하시던 A4를 실천하고 미팅이 있는 날에는 오프라인 미팅에서 늘 참석을 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람들 앞에서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마련인데요. 사람들은 만나면서 겪어보고 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기억해두었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저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겨났는데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매주 화요일에 시간이 날 때마다 후원을 가서 팀워크를 단단하게 다져가고도 있고 네, 또한 나이가 있으신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생기면은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요즘에 현재 안주해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나 자신을 도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 자신도 발전시키고 파트너 사장님들도 성공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팀원들 간의 신뢰도 쌓아가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6월에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힘을 합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영리더의 우리 장세희 사장님 애터미 안에서 쑥쑥 성장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남 탑 소속 이강옥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남 탑 백성옥 총장님 산하 한진 본부장님, 최경수 국장님을 스폰서님으로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이강옥입니다. 네, 저의 전직은 20, 30대에는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고 퇴직 후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일하다 잠시 쉬고 있을 때 애터미 데일리 케어와 앱솔루트 화장품 시너지 앰플로 마사지를 체험하면서 많은 효과를 받고 제품에 대한 확신으로 또 우리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대한 매력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고 또한 나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꿈과 목표가 생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신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든 모임이 전무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모임도 시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품 소개와 회사 소개를 하면서 신규 파트너를 꾸준히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파트너들에게는 자주 연락을 하며 신뢰 쌓기를 하면서 매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VOD 방에 초대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애터미 본사의 모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신규 파트너를 꾸준히 초대하고 매출은 1일 10만 포인트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우라인의 이병훈 사장님과도 주 1회는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개척 활동을 통해 소비자 구축을 꾸준히 하고 있고 요즘 그분들 중에서 소개와 판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꾸준함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는 5월 1차 좌우 라인의 파트너 사장님 한 분씩을 세미 판매사가 될 수 있게 후원하면서 저는 7월 1차 팀장에 도전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여서 꼭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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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범적으로 사업하시는 사장님, 이루고 싶은 그 꿈 올해 안에 꼭 이루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뉴핀을 달성하신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탑 소속 김정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지에 살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정희입니다. 제 전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직은 전에 이제 명품 화장품 브랜드에서 매니저 이상의 관리자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이제 보험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처음 접하게 된 건 4년 전쯤 지인분의 소개로 소비자로 열심히 사용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랑이 할머니를 먹고 피곤함도 덜하고 너무 좋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건강식품과 그런 종류 위주로 잘 먹고 있었는데 지금 1년 전부터 지금의 스폰서님들을 만나서 사업적인 비전을 보고 기존 제품에 제가 이제 명품 화장품에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품 쪽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을 해서 섭취하고 먹고 있었다가 사업적인 비전을 보고 나서 대표적인 제품 화장품부터 해서 쭉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기존에 판매했던 제품 토너 하나, 스킨 하나 가격에 이 풀 라인, 앱솔루트 라인 6종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서 피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부 결, 톤, 변화 이런 부분이 저로 인해서 주변의 지인분들도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던 제품, 먹어봤던 제품 전달하면서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 이 사업은 비전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조금 더 느꼈던 부분은 제가 조금 결혼이 늦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리고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코로나가 또 장기화가 되면서 신랑의 사업이 조금 어려워짐을 느낌으로 인해서 아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터에 애프터미를 꾸준하게 하면서 그 사업 비전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탑에 우리 리더분들, 스폰서님들 보면서 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꾸준하게 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면서 팀워크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성과는 조금 나타내면서 애터미를 알아가고 사업적인 비전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애터미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같이 활동하는 사업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 꾸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올 연말에 가기 전에 샤론누기 마스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일은 팀워크인 것 같아요. 팀으로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에 스폰서님들, 하위 사장님들 꾸준하게 함께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정희였고요. 앞으로 화이팅하는 네, 샤론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원분들과 대신 합력으로 올해 안에 꼭 직급 달성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동탑 소속 강혜성 세일즈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서 인쇄기획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강혜성입니다. 저는 강동탑 소속으로 이재열 총장님 산하, 김민성 본부장님, 문사연 임규랑 국장님, 이순희 국장님, 오금성 송미 팀장님과 함께 애터미 사랑에 빠져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는 벌써 3년 전이 되네요. 친구가 애터미를 소개하며 회원 가입하라고 할 때 다단계라고 설명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색소폰 앙상블을 같이 하고 있는 오금성 송미 팀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제대로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두 분을 신뢰하고 있던 터라 한치의 망설임 없이 회원 가입하고 애터미라는 차에 바로 탑승했죠. 박한규 회장님의 애터미 차의 매뉴얼과 성공자님들의 도전기를 들으며 그래 이 애터미 차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타고 가야 해 생각을 굳히고 애터미 차의 시스템에 몰입하여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하며 애터미 차가 온전히 제 차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던 중에
스폰서님으로부터 세일즈 마스터라는 도로에 도전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막 차의 성능과 운전법을 익혔는데 도로로 나가라고 하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도로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애터미 차는 약 12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라면 실수할 일이 없겠죠. 둘째, 길을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는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잘못 가는 듯하면 바로 잡아주시고 미리 가는 길을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니 그대로 따라하면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운전하는데 겁내고 조바심 낼까봐 동행하는 파트너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애터미 차는 세심한 배려와 재심 합력의 힘이 있기에 그 힘을 믿고 결단하고 지난해 3월 전반기에 세일즈 마스터를 잘 마무리했고 두 번의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유지를 시작하기 전엔 살짝 걱정도 앞섰지만 지 맘의 법칙이 아닌 내 맘의 법칙으로 마음을 바꾸니 기쁨과 희열이 넘쳤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I can do it. 그 자신감으로 지난 4월 하반기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 진행하고 오는 6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인 팀장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성공자님들의 스피치 중에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저 역시 스폰서님들의 발에 맞춰 함께 재심 합력하여 다이아몬드 마스터인 팀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You can do it.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거든 차라리 실패하라.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일신, 우일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상위 스폰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애터미와 함께 행복한 꿈 이뤄갈 것을 믿습니다. 애터미 파이팅! 강동탑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의 성공 차에 탑승하신 사장님, 목표하신 대로 꼭 이루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핀을 달성하신 모든 사장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들고 오신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조기업, 백년기업, 아주 멋진 애터미라는 성공 도구를 만나서 애터미처럼 멋진 백조가 되고 싶은 애터미 수완 김정미 PPO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 신상 소개를 하러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전직 방송 작가였고요. 그리고 출판사 강사 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일을 하면 전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면서 뇌경색이 오시고 마비가 오시고 그래서 누군가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를 보살피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제가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수입이 끊어지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제 통장의 잔고가 0원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뭔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내 몸에 문제가 생겨도 나를 지켜줄 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어머님을 보게 하게 되고요. 어머님이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실 때 건강기능식품 이제 자격증을 제가 따면서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 여러 회사의 건강기능식품들을 비교하게 됐어요. 그 비교하는 과정 중에 가장 원가 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가성비와 가심비를 사로잡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제품들이 바로 애터미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타사 네트워크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사실 함량 대비 가격이 높아서 꾸준히 드시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을 파는구나 라고 애터미에 확신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애터미 제품을 아주 깊이 들이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하나 살 때 좀 꼼꼼한 편이라서요.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 소비자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제품인지 검증을 하고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애터미 제품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 중에 제가 일단 신제품을 좀 빨리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신제품을 자주자주 전달해서 애터미 신상녀가 됐답니다. 그래서 신상의 정보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애터미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원료 비율이 어떤 네트워크 제품보다 높습니다. 40%를 넘는 원료 비율을 갖고 있는 이런 멋진 회사는 사실 만나보시기가 좀 힘드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제 옆에 여기 있습니다.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애터미에서 나온 오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전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진 않았지만 오일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많이 아프시고 편마비가 오셨을 때 사실 저희 신랑도 눈 뒤에 이게 여기 신경들이 있어요. 이 신경이 눌리는 걸 망막폐쇄증이라고 하는데 망막폐쇄증이 오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때 저는 사실 이 오일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오일이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따로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N사, M사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요. 단언컨대 그 회사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애터미의 천연 유기농 아로마 오일이 훨씬 베스트라는 거 제가 지금부터 화면 공유하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공유가 잘 되었나요? 네. 네, 지금부터 제가 아로마 테라피 애터미에서 정말 좋은 제품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아로마 테라피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만나보시면은요, 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뭐 때문에 하시냐면요, 이 향기가 뇌로 전달되는데 딱 걸리는 시간 0.2초 후각이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걸 다른 말로 멘탈을 잡아준다. 멘탈 서포트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왜 도움을 받으셨냐면 뇌 쪽에 문제가 있으시면 치매가 오실 가능성이 높죠. 치매, 만성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심리가 불안할 때 우울감을 많이 느낄 때도요. 이런 기본적인 멘탈들을 잡아주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후각 자극이래요. 그래서 향기가 사람의 정서적인 기억력을 지적 활동에다가 대입시켜주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아로마 테라피는 최근에 등장한 것 같지만 아주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시대 때부터 히포크라테스를 거쳐서 고대부터요 페르시아 로마 제국을 거쳐서 거의 이런 그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로 쓰는 것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만든 아로마 테라피가 뭐가 다르냐? 51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전문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원료부터요. 제조까지를 향수, 향이라고 하면 모두 떠올리는 프랑스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왔다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이건 명실상부 최고의 품질의 오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일단 향 문화가 발달해 있는 프랑스지만 원료까지 유기농으로 쓰기는 쉽지 않아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모두 유기농 인증을 마쳤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나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도요. 향을 섞어요. 그걸 우리가 섞음질이라고 하는데 한 방울의 불순물도 섞지 않은 100% 식물성 오일입니다. 순수한 고품종이에요. 그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일은 라벤더 우리나라에도 제조되죠. 우리나라 라벤더로 제조한 라벤더 오일하고 자 불가리아산 라벤더를 쓰는 건 완전 차원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서요. 이 순수한 고품종이란 말에 꼭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순수한 고품질로 만든 아로마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라벤더.
라벤더의 다른 말은요, 릴렉스 오일, 베개 오일이라고 합니다. 침실에 쓰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불가리아산 라벤더를 썼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고품종입니다. 두 번째가 페퍼민트 오일입니다. 페퍼민트는요, 활력을 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청량 오일,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때 페퍼민트 오일 별명이 있어요. 마스크 오일이라고 불립니다. 마스크에 한 방울 톡 떨어뜨려주면 하루 종일 청량감을 느끼시면서 마스크를 사용하실 수 있어서요. 특히 애터미 페퍼민트, 정말 고품종. 인도산 페퍼민트를 썼다는 거. 인도산 민트 유명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세 번째가 레몬 오일인데요. 레몬 오일의 별명은요, 생기 에너지예요. 스마일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긍정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게 하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 해서 스마일 오일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정말 좋아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탈리아산 레몬을 썼다는 거. 레몬에 고장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이탈리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제 모습 때문에 잘 안 보이나? 자, 이렇게 옆으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빠져드릴게요. 호호바 오일이 있어요. 호호바 오일은요, 멕시코산 호호바 오일을 썼고요. 호호바 오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스킨 오일이라고 해요. 피부 구조와 굉장히 유사해서 정말 피부에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조금씩만 설명드릴 텐데,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산 아주 고품질의 오일을 썼다는 거. 불가리아산이요, 사실 세계 1위의 라벤더 제조국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를 젖히고요, 라벤더를 제일 많이 제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서 불가리아산 라벤더는 불가리아산 장미수만큼 유명한데, 애터미는 불가리아산 장미수를 쓰죠. 어디에? 로즈미스트에. 이번에는 오일에다가 불가리아산 라벤더를 썼네요. 정말 최고의 회사인 것 같고요. 라벤더는 말씀드린 것처럼 숙면, 안정, 피부케어, 그리고 저희가 요즘 두피케어 많이 하시는데요. 이 두피케어를 할 때 비듬을 억제하는 기능이 라벤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통도 완화시켜주고요. 불면증도 해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머리에 쓰실 때는 탈모 예방이나 그다음 비듬, 목에 쓰실 때는 인후염을 좀 잡아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쓰시면 혈압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릴렉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생리통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에 사용하시면 생리통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혈압을 낮춰주는 릴렉스 오일이니까 저혈압이신 분들은 라벤더를 쓰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안 그래도 낮으신데 더 낮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페퍼민트 같은 경우가 인도산 페퍼민트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수증기로 증류를 하게 되면 이 증류법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굉장히 고농축 오일을 추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페퍼민트를, 요 한 병을 만드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면 300g 정도의 페퍼민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양의 페퍼민트를 압축해서 쓴 게 인도산 페퍼민트라는 거. 인도가 왜 페퍼민트의 고장이냐면, 원래 허브와 향신료는요, 인도산이 굉장히 유명해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인도의 향신료는 유명한데, 이유는요, 굉장히 일조량이 좋고 넓은 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페퍼민트들이 자라기 좋은 생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페퍼민트도 똑같아요. 보통 에센셜 오일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든 다 쓰실 수 있는데요. 특히 페퍼민트는 향을 흡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페퍼민트를 한 방울 떨어뜨리신 다음에 이렇게 부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하고 깊이 흡입을 하시면 코가 뻥 뚫려요. 자, 요거는 대표적으로 한상현 총장님이 지난번에 저희 아로마 테라피 교실에 와서 해보셨는데요.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피부, 두피 케어 중에서 지성 피부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해충 퇴치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걸 많이 느끼실 수 있냐면, 동남아, 특히 태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가시면 호텔에서 나는 냄새들이 특유의 향이 있어요. 거의 페퍼민트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활력을 준다고 했죠. 어떻게 되냐면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집중력을 올려주고요. 졸음을 예방해요. 그러니까 자, 라벤더 오일은 침실에 두시면 좋고요. 페퍼민트 오일은 차 안에 두시면 좋아요. 차에서 졸릴 때 한 방울 하셔가지고 고기 부위 하셔서 하시면 최소한 30분은 잠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자, 페퍼민트 오일 같은 경우는 머리에 쓰실 때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아까 제가 손에서 흡입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관자놀이라고 하죠. 여기 눈 옆에 양쪽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 적시셔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요. 두통과 편두통을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뇌로 혈액이 과잉 공급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최근에 출시된 쿨캔디 아시죠? 요 쿨캔디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 페퍼민트가 들어가 있다. 졸음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호흡기 건강에는 정말 좋습니다. 위장 건강에 속을 진정시킨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식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능은 조금 나중에 사용해 보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흡기, 눈, 머리 그래서 이거 머리 위쪽으로 쓰실 때 좋은 게 페퍼민트 오일이다 생각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피부 두피에 쓰는 방법이나 살균 탈취에 쓰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 다양한 오일의 활용 방법들이 애터미 홈페이지 채널 애터미에 가시면 이 방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 설명하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단, 모든 오일은 주의하실 분이 계세요. 그래서 페퍼민트 오일은 어린아이들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 모유수유 하시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너무 이제 혈액계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고요. 열에 민감한 오일이에요. 서늘한 곳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면 향이 날아가겠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런 방법들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레몬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탈리아산 레몬을 가지고 썼다는 거. 이탈리아가 왜 유명하냐면 지중해 연안이 이런 과육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 남부에 그 포지티노라는 마을이 있어요. 요 마을의 레몬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탈리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전용 면, 그 기내에 가면요. 파는 면세 술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술꾼이라 그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해외여행을 못해서 이 술을 못 사는데요. 정말 레몬만큼은 이 이탈리아산 레몬 썼다는 거 저는 최고로 치거든요. 여러분 이거 널리 널리 알리셔야 돼요. 자, 요렇게 멋진 이탈리아산 레몬을 쓴 아로마 레몬 오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피부에 쓰시면 좋아요. 각질 케어에 도움이 되고요. 여드름, 기미, 요런 트러블 케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감기 예방에 도움되고요. 기분이나 마음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얘도 숙면 오일이나 심리적 안정 오일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톡스. 레몬 디톡스 유명하죠? 그래서 디톡스 오일로도 불리고요. 독소 배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코피 같은 거 났을 때 외출을 막아주는 용도로도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도 머리부터 다리까지 쭉 쓰실 수 있고요. 특이한 거는 치아에 쓰실 수 있어요. 치아 미백에 도움을 주는 오일이 레몬 오일이고요. 다리, 아까 독소 배출이라 그랬죠? 릴렉스 오일 중에서 붓기를 그리고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다리에 이렇게 셀룰라이트 제거해 주시는데 어떻게 쓰면 좋냐면 풋케어랑 같이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써봤거든요. 짱입니다. 풋케어랑 이거 꼭 같이 쓰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레몬오일의 활용 방법도 애터미 홈페이지에 가시면 채널 애터미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 레몬오일은요. 목욕할 때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주시면요. 너무 좋습니다. 여드름이나 염증성 치료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 쓰실 때 살짝 섞어서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요. 상큼한 레몬 냄새가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백만스물 한 가지 방법으로 다 쓰실 수 있는데 똑같아요.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심장 약하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쓰시지 마시고요. 얘도 이제 광과민성 오일이에요. 그래서 햇볕 받을 때 쓰시는 거는 일광에 노출시키는 건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그럴 때 쓰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 여러 가지 주의사항 잘 읽어보고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피부 셀룰라이트랑 똑같고요. 가장 유명한 멕시코산 호호바 오일을 썼습니다. 자, 멕시코 중에서도요. 사막 지역이 이런 그 굉장히 좋은 호호바를 많이 추출하는데 소노란이란 사막 지역에 호호바를 썼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면 좋고요. 피부를 차오르게 해요.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 호호바 오일의 가장 매니아이신 분이 지금 사회를 보시는 허미애 국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호호바 오일도 백만스물 한 가지 방법으로 다 쓰실 수 있는데 호호바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향이 없어요.
향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 오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에다가 다른 오일을 섞어서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것도 페이스나 바디나 헤어에 다 쓰실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고요. 호호바 오일은 주의사항이 없어요. 가장 안전한 오일입니다. 왜냐하면 피부랑 구조가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단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견과류로 만든 오일이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주시고 사용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됐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업에 어떻게 쓰시냐면 아로마 테라피 교실 열 거예요 하시고 초대하시면 돼요. 자, 마사지, 향기법, 흡입법, 목욕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사업에 쓰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흡입법입니다. 제가 아까 손바닥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굽혀서 냄새 맡으시는 거, 관자놀이 발라주시는 거. 그래서 수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건식 흡입법이라고 해서 종이에 붙여서 흡입하시게 하셔도 되고 손바닥 같이 열기가 있는 것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흡입법 말고 여러분 쓰시면 좋은 게 제가 지금 이제 두피 케어나 이런 케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두피 마사지 하실 때나 헤어 케어 하실 때 이 오일을 쓰시면 여러분이 또 샴푸 제품을 추천하시면서 오일을 같이 추천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이요. 아로마 교실 열 겁니다 하신 다음에 아로마 포트 정말 저렴하거든요. 하나만 사시면 돼요. 만 원짜리 포트 하나 사셔서 깨끗한 물을 접시에 담으시고요. 한 세네 방울 오일을 떨어뜨리면 교실을 여는 내내 아로마를 알려주시는 내내 향이 퍼지기 때문에 아로마 향을 직접 맡아보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좋은지 아실 수 있어요. 디퓨저 만드실 수 있고요. 아로마 향초 제작도 가능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셀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이 아로마를 갖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향기 나는 애터미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아로마에 제가 받은 아로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아로마 교실을 이미 한번 열었습니다. 너무 사장님들의 뜨거운 반응 제가 이렇게 뭐 제품 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뒤통수 하나 보이시죠? 여기 환상현 총장님 뒤통수이십니다. 저희 아로마 교실 할 때 같이 오셔서 스노우와 아로마 교실 체험하는 사장님들을 보셨는데요. 사장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향을 흡입하시는 순간에 표정이 바뀌시는데 뭐 표정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 재밌으셨고요.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뚜껑을 자주 열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미니 꼬마병 같은 경우 이용하셔서 이거를 조금 믹싱하시면 되는데 믹싱하시는 방법은 본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호호바 오일이 캐리어 오일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호호바 오일 10에다가 오일 한 두 방울부터 열 방울까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잘 보셨나요? 자, 애터미에서 나오는 이 오일 같은 경우는요. 요게 본품이고요. 제가 아까 작은 병이 옹기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작은 꼬마병을 인터넷이나 보통 공병나라나 이런 데 가시면 사실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얘를 이렇게 조금 덜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한 병이면은 이게 세 병에서 네 병이 나오거든요. 요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장님들한테 조금 이제 선물을 해주셔도 되고 지인분들한테 선물하시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라벨링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는 페퍼민트니까 이렇게 쓰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사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런 공병 중에서 이렇게 볼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저희 다크스팟 그 서포터처럼 이렇게 볼이 있는 게 있는데 요 볼을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품을 체험하실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병이나 아니면 요런 병 있으세요. 요것도 똑같이 공병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만드셔서 베개에 한번 뿌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사장님들이 일단 애터미 제품의 매니아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시고 입에 침이 튀겨가면서 애터미 제품 얘기하다 보면요. 사업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품을 너무나 잘 만들어주는 이 애터미로 사업의 날개를 다루시고요. 향기 나는 사업 이제부터 이 에센셜 오일, 천연 100% 유기농 에센셜 오일과 함께 향기 나오는 애터미 사업 하셔서 대박 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요즘 오일에 빠진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라벤더 오일 사용하고 호호바 오일과 라벤더 오일을 브랜딩해서요. 정말 숙면을 취하기도 하고요. 마스크에 페퍼민트 한 방울 쏙 떨어뜨려서
타고 다니시면은요, 요즘같이 그 숨이 막힐 때 굉장히 상쾌하거든요. 네, 오늘 명품 강의 해주신 김정미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리더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클럽에 입성하신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 들리세요? 네. 머리를 만들어 놓고 강의를 하라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지금 보니까 지구촌 전체에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우리 그 애터미 탑 그룹 미팅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정말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뭐 소개를 했지만 이번에 크라운 클럽에 들어왔어요. 정말로 그 제가 이렇게 바랬던 클럽이었는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노하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정말 내가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제 현재 환경 그걸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이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확신을 갖는 게.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뒤도 보지 말고 오로지 이것이 나의 어떤 현재 있는 상황, 나의 가난,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확신한다면 몰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여태까지 다른 수단 여러 가지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저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먼저 간 선배들이 정말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더라고 보니까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능력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확신, 애터미가 나를 성공시킬 수 있겠구나, 나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간을 애터미가 1순위다. 그러니까 바둑도 보면 선수가 있고 후수가 있어요. 그죠? 선수를 잘 두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애터미에서 이기려고 하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그것도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시간을 애터미가 1순위였어요. 저는. 제가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그런 생각을 잠시 품었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석세스 세미나 하루 전이었어요. 아버님 이틀 더 있다 돌아가시지 왜 오늘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정말
그 석세스 세미나 참석해야 될 생각에 정말 미쳤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몰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애터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사업이 성공해 줄 거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억지로 미팅에 참석을 하고 또 하여튼 뭐 누가 끌고 가야 가고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폰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애터미 참 특이하긴 한데 그런데 그거는 운이죠. 완전히 자기 삶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런 천운은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 운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 이제 에이코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성공의 뭐 습관 성공하는 습관 에이코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팅이라고 얘기해요. 미팅. 미팅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팅을 참석해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도 점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도 내가 힘이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장애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고 그럴 때도 미팅에 참석하면 다시 원위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미팅 참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가르치려고 파트너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미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쳐야지 감정이 상한단 말이죠. 서로 몇 명, 바로 한 명을 놓고 얘기하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감정을 상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이 지적을 하면.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팅의 효과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소할 때도 직접 이게 여러분이 그냥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런 미팅 속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노하우예요. 사업 노하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미팅에 여러분이 참석을 해야 또 참석을 하겠죠? 리더가 미팅에 참석을 안 하면요. 참석 안 해요. 파트너들이. 그게 또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미팅에 참석 안 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조직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조직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 조직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앞으로 외부적이 더 강한데 우리 가난이라고 하는 외부적이 더 강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거절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게 강한데 어떻게 내부의 갈등 구조를 겪는 조직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그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결국은 절대. 그래서 이런 미팅 대규모 특히 대규모 미팅에 참석을 해서 그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왔고 이 그 탑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리더가 참석을 해줘야 돼요. 리더가 참석 안 하는 조직은 다 참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굉장한 많은 갈등을 느껴요. 실질적으로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잘 해나가시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에이코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미팅에 참석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물러가기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도 오프라인에 지금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일부 벗도록 지금 또 규제도 완화했고 그리고 미팅도 이렇게 사업자 미팅 이런 것들 다 허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발 맞춰서 지금 그 오프라인 미팅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특히 원데이 세미나 목요일마다 하는 원데이 세미나 표가 많지 않죠. 지금 오롯공장에 2,000명 정도 2,000명에 3,000명 정도 초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미팅 정말 중요하거든요. 표가 없어요. 지금 노열이 한 250명 되기 때문에 노열 이상들이 250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10장씩만 줘도 벌써 2,500명이 차버리죠. 그래서 10장씩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면 표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표도 없는데 가지 말아야지. 이건 정말로 안이하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표가 없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 한 장이라도 얻었으면 신규를 위해서 같이 그분을 모시고 그 미팅에 넣어라. 줌 미팅 100번 하는 것보다 그 미팅 한 번이 그분한테 훨씬 더 많은 동기부여를 주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표 없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한 차 같이 가요. 5명 정도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가서 그분 응원하는 거죠. 밖에서. 그리고 여러분 차 안에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유튜브로. 그죠? 그리고 그 환경 분위기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가시면 10장이 몇 장이 돼요? 50명 할 수 있잖아요. 50명. 그죠? 그렇게 해서 이끄는 조직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그냥 쉽게 그동안 젖었던 줌 미팅만 이렇게 하고 쉽게 너무 쉽게 사업하려고 하면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줌도 혼자 보면요, 저도 졸려요. 졸려요, 그냥. 그리고 화면 꺼놓고 딴짓하고 그러죠. 화면 끈 사람들 딴짓하는 사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지금 이 미팅 속에서도 대부분 딴짓하고 있어요. 왜 화면을 꺼놔요, 그죠? 본업 하시는 분이 화면 꺼놓으면 안 되죠. 미팅에 바깥에서 빙빙 도는 거 옛날에 보면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서 도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서 도는 사람은요, 성장한지 뭐, 여태까지 성장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리더스 클럽이라고요? 바깥에서 돌잖아요? 로얄 클럽 못 올라가요. 저는 한 번도 안에, 바깥에서 돈 적 없어요. 안에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들어가요. 바깥에서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리더스 클럽 가서도 맨날 거기서 있어.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야, 제가. 미팅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면 켜놔야 돼요, 그래서. 딴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팅 참석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그 지금 세미 판매사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세미 판매사가 됐대요. 어떤 분들은. 야, 신난데. 팀장인데 세미 판매사가 이제 됐대, 자동으로. 그 20만 원 더 받으려고. 그거 더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여러분 팀장 같으면, 팀장을 한번 도전했으면 파트너가 좌우에 두 명씩은 판매사잖아요. 그죠? 오토는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딱 도전해서 이 사업 결단하고 하신 분들이 재고도 갖추고 그러신 분들 다시 그분들한테 세미를 하라 그러면 본인은 오토가 되잖아요. 완전한 오토가 되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한 번은 위에 있는 분, 한 번은 밑에 있는 뭐 좌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신규 나오시면 세미는 또 도전을 해볼 만하거든요. 한쪽에 돼 있으면. 그리고 이 사업 코로나 때문에 좀 들어가신 분들도 다시 일으켜서 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팀장이 세미 판매사 했다고 좋아해요. 조금 뭐 목표라는 건 조금 있잖아요. 깍지발 떼어야 돼요. 깍지발. 깍지발 떼어야지 이게 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도 목표를 자꾸 띈 거거든요, 지금. 제가 4월 달에 크라운클럽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계속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파트너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안 들어가도 난 들어간다 막 그래 그냥.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표를 갖고 그거 좀 깍지발 뛰면서, 깍지발 뛰는 정말로 정말로 힘들게 이렇게 해낸 게 목표예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세미 판매사 지금 회사 매출은 두 배가 뛰었어요, 두 배가.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직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20%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는 떨어지고 있더라고, 매출이. 이제 아예 그냥 안주하시는 것 같아요. 세미 판매사 아주 좋죠. 20만 원 더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더가. 그래서 세미 판매사 그거 활용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정말 할 말은 많은데, 그리고 하여튼 그 요번 나온 세미 판매사 제도를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리더는 이 사람이 이제 조직이 커지면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리더십이죠. 리더십인데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죠.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조직 갈등, 그러니까 조직 갈등이 있으면 외부, 그러니까 내부 위험이라고 그래요. 조직 갈등이 안에서 조직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외부 압력, 외부 위험, 이제 대부분이 그런 거절 같은 거 막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하면 그런 거 있는데, 내부 갈등 때문에 조직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순수하게 리더 책임이에요. 100% 리더 책임이에요. 자기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을 해요. 우리 네트워크 사업가예요, 네트워크 사업가. 당장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100% 실패합니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리더가 자기의 이익 먼저 가서 먹으려고 막 하면요. 그 조직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제일 나중에 먹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돈 버는 거예요. 투자하시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죠. 왜 돈을 남깁니까? 사람을 남겨야 돼요. 사람을 남겨야. 돈을 남기려고 하니까 맨날 사람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 몇 푼. 예? 자기 먼저 또 맞춰. 밑에 파트너 걸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거 먼저 맞춰. 아,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 파트너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네트워크가 남는 거야.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져요. 거기서 나오는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튼 정말 그 미팅 참석하시고 세미 판매사 잘 활용하시고, 정말 부모처럼, 리더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부모처럼 내 파트너들을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100% 성공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의 도구 애터미로 확신과 대가집을 자발성 미팅 참석으로 꼭 성공하길 바라는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